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강남 한복판인데 뱀만 특별하게 전시되는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한번 놀러와 봤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이제 부스들 다 준비한다고 다들 바쁜데 주최 측에 조금 부탁을 해서 관람객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먼저 미리 좀 들어왔어요. 자, 일단 뭐 어떤 모습들 하고 있는지 둘러보면서 한번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근데 와, 입구 쪽에 장난이 아니게 지금 뱀을 깔아놓은 부스가 있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있는데, 와, 이거 몇 마리야? 잠깐만 있어. 아, 여기 부스 주인공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덕편에 어제 장가간 홍덕표입니다. 어제 결혼하셨죠? 네, 어제 결혼식이었어요. 뱀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 지금 볼파이토는 좀 아쉬운 게 인큐베이팅 중인 것도 있고. 아직 아쉬운 게 이 정도라고? 예, 아직 한 절반 정도밖에 못 가져왔어요. 나 아까 전에 솔직히 여기 보면서 미수한 줄 알았어요, 진짜. 땅콩도 아니고 무슨 뱀을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일단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네, 간단하게? 이쪽은 다 콜로들이에요, 콜로들. 이제 콘스네이크부터 뭐 호그노즈, 킹스네이크.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애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크레블란 밀크랑 켈킹 하이브리드. 그리고 요런 녀석들은 이제 혼주량 밀크랑 켈킹 하이브리드인데, 요런 애들 다 이제 헤달비노예요. 한 세대를 더 거치면은 알비노가 나와서 정말 이쁜 애들을 뽑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홍보 좀 그만하시고 이제 일반인들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 전부 다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는 뱀들이죠. 그쵸. 콜로브리드만 지금 대충 봤을 때 수십 가지 종을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콘스네이크 있고, 네. 이쪽에서 볼파이톤. 볼파이톤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키우는 네. 애들. 이쪽도 또 볼파이톤들. 오, 네. 얘들은 좀 크네요. 이쪽은 좀 특이한 친구들 있는데. 얘네는 블러드파이톤. 푸들은 한국에서는 소개가 정말 많이 안 됐어요. 와, 근데 진짜 이쁘긴 하다. 그쵸. 얘는 이제 슈퍼스트라이프예요. 아, 슈퍼스트라이프. 네, 한번 만져보실래요? 아니요. 지금 몇 마리 정도 들고 오신 거예요? 250마리 정도 되지 않아요? 와, 250마리. 입구 쪽에 덕표는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처음 봤습니다. 일단 결혼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이혼하시게 되면 연락 주세요. 술 한잔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쪽에 조금 특이한 뱀들이 있어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여기 좀 특이한 뱀들 들고 나오셨어요. 네. 이게 케냐 샌드보아 모포종인데요. 샌드보아? 네, 네, 오, 네. 근데 샌드보아 진짜 색깔 엄청 다양하게 알록달록하게. 네, 모포가 굉장히 많아요. 라인도 있고 모포도 네. 있고. 어디 손에도 한 마리 들고 계세요? 네, 손에. 얘는 제 애완용. 아, 애완용? 네. 인형처럼 이렇게 쪼물딱쪼물딱거리고 네, 있는데. 네, 네. 아, 외형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아니,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는 뱀이 아닌데 왜 샌드보아를 또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하셨죠? 일단 제가 한 1년 정도 길러봤어요. 아, 길러보니까 네. 사실 저하고 좀 맞는 것 같고. 아, 맞다. 어떤 네. 식으로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네. 발 달린 도마뱀 쪽을 하다가 뱀을 이번에 길러게 됐는데 굉장히 편해요. 키우기 딱 편하다? 네. 아, 샌드보아가 좀 매력이 있네요, 진짜. 네, 귀여워요. 아, 총 늘어져 있네요. 네. 오, 좀 특이하다, 진짜. 손가락이 있는 애들은 힘을 주는데 네네네. 얘는 이제 제가 그냥 계속 길러서. 얼굴이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진짜. 그죠? 네, 진짜 귀엽게. 근데 좀 특이한 거 발견했는데 다 케이스 위에 QR코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예. 뭐죠 이거? 만약에 이제 이렇게 QR을 찍으면 개체 관리 시트로 가요. 근데 이제 가격도 제가 팩으로 가격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무게 측정이나 특이사항, 그리고 트러블 슈팅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야, 이렇게 뱀 사육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게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아, 진짜 멋지신 것 같습니다. 유리님 그 되게 네. 유명한 분이신데 이번에 또 이렇게 뱀을 이렇게 많이 들고 나오실 줄 몰랐는데 앞으로 멋진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 부스는 네. 일반 개인인 것 같은데 볼파이톤들 비주얼이 지금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 소개 한번 먼저 부탁. Yo, what's up? This is Infinity. 네, Infinity라고 합니다. 아, 개인적으로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개체들 가격도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거 하나 있어 이거. 와, 얘 너무 이쁜데 진짜. 예, 네. 얘는 어떻게 네. 이제 월드 퍼스트라고 세계 최초? 아, 월드 퍼스트? 아, 진짜요? 예, 네. 블랙헤드 크라운 파이드가 지금 세계 최초로 나온 콤보거든요. 와, 이게 네. 세계 최초로? 예, 네. 이름을 이제 고스트 라이더라고 지었고. 사장님이 이름을 고스트 라이더로 지으신 거네요, 그러면. 네. 퍼스트니까. 네. 이제 제일 먼저 해칭을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지었다. 네, 그쵸. 야, 멋지신 것 같은데? 뭐 마음대로 지을 수 있잖아요. 고스트 라이더 뭐 뜻이 있나요? 고스트 네. 라이더 마블 캐릭터 아시죠? 예, 네, 그 해골 바가지.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퍼스트 크라운 머리가 네. 좀 해골 느낌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아. 아, 네. 본인이 보시기에 해골 같았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래서 나오자마자 이게 네. 머리를 보니까 불꽃처럼 이게 헤드 스탬프가 보이잖아요. 촉감도 이제 연기가 나오는 거 회색이랑 불처럼 타오르는 듯 해가지고 네, 고스트 라이더로 지었습니다. 비주얼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오자마자. 개인 브리더들이 이렇게 멋진 개체들을 지금 번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볼파이톤 시장이 상당히 커졌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맞죠. 네. 앞으로 멋진 활동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특이한 부스인데 로던트라고 뱀 쇼인데 지금 쥐 그림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로던트 그 마우스 농장 운영하고 있는. 마우스라고 하면 그 뱀 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예예. 아, 이게 로던트. 이렇게 전문적으로 뱀 먹이를 취급하는 업체가 생겼네요 지금. 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한 5년 조금 넘었어요. 평범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힘듭니다. 어떠세요 근데? 몸만 힘들고 돈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만 찍도록 할게요. 농담이고. 뱀을 들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아 제가 원래 이 뱀을 좋아해서 이걸 네네네. 시작한 거라서. 아 얘들을 좋아해서 네. 이제 이걸 시작하신 거군요. 네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틈새 시작? 그쵸. 네. 뭐 데려 나오신 뱀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이제 카페파이톤을 좋아해서 네네네. 좀 주로 카페파이톤들이 좀 있고요. 아 카페파이톤이라고 하면 얘들도 은근히 좀 많이 크게 자라는 뱀들이잖아요. 예. 다 크면 한 여기 요 정도 사이즈. 아 여기 큰 애들이 있어요? 오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조그만 콜로브리드들 되게 많이 전시되어 있고. 네 저희 콜로도 네. 이게 좀 쥐 농장이다 보니 그래서 좀 회전율 좋은 것들 좀 해보려고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회전율이라는 건 좀 전문적인 용어가 확실히 국내 뱀 시장이 커졌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전문적인 먹이 농장이 스네이크 쇼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상당히 좀 약간 아까 전부터 신경 쓰이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사장님인 줄 아셨는데 비주얼은 여기가 사장님인데 아무리 봐도 로던트 직원이세요? 아 네 좀 일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매워요. 아 매워요? 아 매운 맛이라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자 이쪽은 이제 개인 부스인 것 같은데 개인들이 이렇게 화려한 뱀들 많이 들고 나오셨는데 비주얼이 좀 특이하세요 이쪽. 무신이 무서우신데 얼굴은 더 무서우시고.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볼파이톤을 키우고 있는 강태완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오버웰밍 파이톤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좋은 기회가 돼서 찾아왔습니다. 자랑을 하다고 나오신 건가요, 이거? 분양도 하고 자랑도 하고. 지금 이쪽도 보니까 퀄리티가 상당히 우수하네요, 진짜. 클라운 라인들, 열성 목표들 많이 들고 계시네요. 예, 클라운으로만 거의 밀고 있다가 네. 너무 클라운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다양한 우성 조합이나 또 다른 열성 조합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궁금한데 지금 뱀 집에서 몇 마리 키우고 계세요? 지금 해칭한 거 포함하게 되면은 100마리가 좀 넘고요. 이거 번호 많으시죠? 예. 와 진짜 제대로 조졌네. 아 조졌어요. 근데 얘 비주얼 진짜 이쁘다.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까서 파이톤이고 이제 허리케인과 파이어가 들어간 네네네. 클라운까지 들어있는 이제 얘는 이제 제가 킵을 하는 개체인데 자랑하러 들고 나오셨네요. 네 해야죠. 너는 없잖아. 난 있어요. 한번 그런 느낌으로 한번 데리고 나왔습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뭐. 있는 자유요. 아 있는 자유요. 알겠습니다. 예. 볼파이톤 100마리 이거 키우는 거 안 힘들어요 이거? 인생이 되면은 괜찮더라고요. 어떤 게 되면요? 인생이요. 아 인생이 되면. 네 얘네가 곧 저고 제가 곧 얘네가 되니까 그냥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워지고 재밌다는 느낌이 더 커요. 제가 봤을 때 힘든 걸 갖다가 지금 그렇게 막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기유라는 거 맞아요. 진짜 국내 시장 진짜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제가. 예, 앞으로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파이팅 하시고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멋진 활동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도 조금 재밌는 애들이 있어서 찍어봤는데 와 이거 GTP네 GTP 네 GTP입니다 아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폭 들어오지 말고 소개부터 성남에서 성남 분당 정자동에서 워터테인 매장 운영 아 샵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가라고 합니다 오 이거 GTP 비약이에요 이거? 네 비약입니다 비약 하면 그린트리 파이톤 중에 제일 큰 애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색깔도 제일 더러운 애 아니에요? 맞습니다 핸들링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 친구 정신 없으면 가능한데 지금은 조금 힘든데 지금 자세가 딱 지금 하나 있는 자세라가지고 털리기 좋은 자세예요? 네. 와 진짜 저도 GTP 데리고 나왔는데 얘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한 거 있는데 방향제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 원래 본체가 지금 반려동물용 방향제 같이 쓰고 아 본체가? 네 아 본업도 아니고 본체가? 그렇습니다 아 방향제 냄새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아 이것도 하시면서 GTP도 번식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야, 이거 확실히 뱀쇼라서 그런지 다양한 뱀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재밌네 네. 근데 옆에 이제 GTP 뱀이 있어요 와 진짜 귀엽다 네, 이 친구도 비약입니다 아 얘도 비약이야? 네. 안 찍을게요 GTP는 베이비 때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사실 아기 때가 제일 예쁘죠 근데 좀 특이한 게 얘는 아기 때는 이렇게 노란색인데 크고 나면 또 이렇게 되잖아요 네. 녹색으로 근데 얘는 좀 약간 노란빛 많이 들어갔다 네 이 친구는 지금 이제 하이엘로우 GTP 비약 중에 이렇게 노란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개인들도 개인들이지만 업체들도 이렇게 좀 다양한 뱀들 많이 들고 나왔으니까 재밌는 거죠. 저희 반가운 로고가 있어서 한번 들려봤는데,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인데, 지금 제주도에서 오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보면 이게 이름이 뱀섬이거든, 뱀섬. 제주도에서? 이틀 걸려가지고 왔습니다. 이틀 걸렸다고? 네. 차에다가 개체들을 네. 안전하게 데리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아. 네. 직접 배 타고. 배 타고. 목포에서 서울까지 운전해가지고 왔어요. 얘들 다 데려오려고. 네. 와, 진짜 정성이 대단하신데요, 진짜? 이렇게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얘를 데리고 오신 거 같아요. 일단 뱀들 퀄리티는 진짜 좋은 것 같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좋아하시는 종이 볼파이톤이라는 종이잖아요. 지금 우리 쇼에 지금 볼파이톤이 제일 많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키우는 애완뱀이긴 한데 지금 제주도에서 몇 마리 키우고 계세요, 그러면? 볼파이톤은 한 70마리 정도 되고요. 콜로브리드는 한 50마리 정도. 아, 이거 여기 있는 지렁이 같은 애들. 네. 한 50마리 정도 네. 키우고 계시고. 야, 진짜 대단하시다. 여기 퀄리티는 되게 좋아요. 오우, 이쁘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뱀 많이 키우신 분들 있어요? 개인 중에서는 제가 제일 내가 최고다, 제주도에서. 네네, 내가 원탑이다. 그러려고 합니다. 뭐, 지금 쇼
이렇게 멀리까지 와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이런 쇼는 제가 처음 참가해보는데 네네. 제주도에서 이렇게 뱀을 많이 키우면서 쇼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미친 거죠 그냥? 네, 그냥 미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아니 농담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미친 게 네. 맞았어. 즐겁죠 그래도? 네, 즐겁습니다. 즐거우시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활동 잘 부탁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영상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찐네도 되게 많은데 야 지금 사장님 여기 빡샵이라고 적혀있는데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안양에서 네. 그냥 작게 운영하고 있는 샵이고요. 네. 뱀이 진짜 와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은데 얘는 와 밀크인가요? 네 스노우 혼쥬란 햇펄 들어간 애라서 진짜 무슨 마시멜로 색깔처럼 엄청 이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블랙킹 스네이크도 있고 와 네. 여기 콜로브리드들 색깔이 되게 강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것보다는 제가 옛날 대형종 진짜 좋아했었거든. 저희도 대형종을 엄청 좋아해서 이게 이번에 사육장 규제가 좀 풀려가지고 앞으로 좀 살아날 것 같은데 시장이 네 보니까. 내년 2월부터는 좀 많이 풀릴 것 같아요. 네 원래 대형종이 시설등록종이라고 원래 시설 네. 등록하고 키워야 되는데 맞아요. 레틱 같은 레틱, 보아, 버미즈 다 시설 등록을 해야 되고요. 시설 등록 3종 다 들고 오셨네요. 네 전부 다 지금 다 등록이 돼 있는 애들이라서 와 이 핸들링이 네, 가능해요? 네, 얘는 정말 너무 순한 애라. 우와, 잠깐만, 이걸 핸들링 한다고 지금? 제가 제일 아끼는 애입니다. 레티파이톤 중에 네, 제일 아끼는 애지요. 와, 레티파이톤이 확실히 그물무늬 비단뱀 이렇게 불리잖아요. 네. 패턴이 워낙 미려하고 이뻐가지고. 버미즈는 좀 흐물흐물한데, 네네. 얘네들은 좀 근육질이라. 아, 탱글탱글. 네. 오, 야, 촉감 좋다. 이렇게 긴데 아직 애기라는 거. 네.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우리 대형종 뱀. 와. 네, 얘가 버미즈 파이톤 암컷이고요. 와. 아 진짜 크다. 오 성격이 되게 순하네요 그래도. 아닌데 히싱하고 있는데? 히싱은 하는데 그래도 입질은 안 하더라고요.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이거 보아인가요? 여자친구가 제일 아끼는 애인데 슈퍼파이어 보아라고 완전히 하얀색이에요. 야 보아가 이렇게 완전 백색으로 있는 애들이 드문데. 눈도 이렇게 까마잡잡해갖고 아 솔리드하네요. 네. 오 이쁘다. 빛 받으면은 되게 이뻐요. 관심 있으신가요? 와, 너무 이뻐요 진짜. 너무 키우고 싶어. 저 아까 전에 와가지고 여쭤봤어요. 이거 분양하시는 거냐고. 아 이거 쇼핑하려고? 저는 근데 하얀 애보다 제 IMG 저도 이거 봤는데 진짜 이뻐. 얘 크고 나면 진짜 이쁘거든요. 지금 완전 애기예요. 그리고 와, 대박. 그 영상 찍는데 옆에서 입 좀 다루고 계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네, 와 진짜 너무 이쁘다. 빛 받으면은 스펙트럼이 좀 많이 보이는데 프리즘 맞죠? 네. 이거? 네. 이게 크면 클수록 또 IMG 보아는 패턴이 사라지는 네 거의 까맣게 자라죠. 네. 아, 어쨌든 저 색깔이 있는 애들 되게 멋진 것 같습니다 진짜. 아, 덕분에 눈호강 잘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메인 부스 주최 측 부스인데 패빌러스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으로 이적해서 패빌러스 운영하고 있는 빠쿤 브릴입니다. 네 저번 영상에 나와서 저 전주 비빔밥에 밀려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네, 빠쿤이 브릴립. 갑자기 왜 쇼를 주최하게 됐어요? 원래 이제 3년 전에 했었는데 네. 이번에 저희도 서울로 올라오면서 네네네.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최를 직접 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그동안 수십 번의 랩타일 쇼를 참가를 했었지만 네네네. 주최는 또 다르더라고요. 설렘과 떨림의 차이를 이번에 알았습니다. 일단 너무 좋습니다. 그냥 편안한 분위기. 일단 놀기 위해서 한다는 느낌 드는 게 지금 메인 주최인데 뱀 12마리 들고 나왔습니다. 몇 마리야 지금? 딱 12마리 들고 나왔는데 그게 주최 측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네. 또 이제 신경 쓸 부분이 오늘은 많기 때문에. 근데 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 쇼에 뱀 한 몇 마리 들고 나왔죠 다들? 제가 봤을 때 최소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한 1,000마리는 될 것 같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뱀이 1,000마리. 우리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좀 해주신다면. 한국에서 이렇게 스네이크 데이를 하게 됐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뱀들이 많이 소개됐으면 좋겠고요. 입장료도 무료니까 항상 저희 무료로 할 계획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여실 계획이네요? 네 일단 현재 좀 마이너스가 크긴 한데 적자 얼마나 써요? 궁금한데 네 꽤 많이 깨졌습니다. 네, 한 장 조금 안 되게.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부리는 것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우선 이 계기로 네. 좀 더 다양한 파충류들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멋진 쇼 준비해 주신 우리 두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멋진 활동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